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네요. 새엄마가 엄마 제사를 못 지내게 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낸지 조금 됐어요. 참 영악한 년이네 인년. 엄마의 파묘가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목적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성함이요? 제가 점사를 볼 때 방울을 진짜 안 흔드는데. 네. 아주 극히 드물게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만드네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네. 제가 일단 들리는 것부터 그냥 얘기할게요. 일단 안 된다 해요. 내 신랑 죽는 것도 안 되고 내 돈도 안 된다 해요. 저희 엄마가요? 미안해요. 너희 엄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딱 그 말이 계속 들려요. 오방기로 잡지를 못하겠어요. 제가 오방기를 잡고 계속 점을 보는데 이게 자꾸 몸이 떨려서 너 어머니 돌아가셨어? 근데 그 엄마 사진 줘봐. 그 엄마 사진 말고 지금 있는 엄마 사진 줘봐. 친엄마. 아니 아니. 아 새엄마. 어. 네네. 야, 망제도 있잖아. 이렇게 굶기면 안 돼. 이렇게 춥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배고프고 이렇게 목이 마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. 어머니겠지. 어머니니까 따라 들겠지. 근데 어찌 제사밥을 전혀 없어요 지금? 네 지금 새엄마가 엄마 제사를 못 지내게 해가지고 제사를 못 지낸 지 조금 됐어요. 근데 엄마가 최근에 꿈에 나와서 배고프다고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잘 지냈잖아. 잘 지내다가 왜, 어? 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묘를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고 저렇게 손을 대려고 하고 걔 네 아버지는 미쳐가지고 죽을 때가 됐지.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참 영악한 년이네 인년. 저는 새엄마가 엄마한테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사진이랑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는 거는 그 여자로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사도 없애고 제가 이제 작년에 시집가고 이제 집을 비우니까 더 심해져가지고 저희 엄마 파묘하고 엄마를 바다장하자 그러는데 저희 엄마 물을 싫어하시거든요. 근데 납골당도 안 된다 그러고. 자 그럼 잠깐만. 네. 너 거기 땅 자 울타리가 쳐져 있고요. 뭐 재개발이 되려고 하는지 너 엄마가 계시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 땅이 지금 아빠 땅이야? 네 아빠 전산이에요. 참 꼴까 봐. 땅이 자꾸 이게 불이 타오르듯이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옮겨 붙어서 아 여기가 오른다 저기가 오른다 값어치가 사람 입으로 많이 올랐어. 그년이 어디서 뭘 봤는지 누구한테 뭘 들었는지 엄마의 파묘가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이 목적이야. 이 땅을 털기 위해서 아빠 절대 안 턴다고. 너 아빠 엄마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알아? 얼마나 사랑? 너 봤을 거 아니야? 나도 너희들 다 봤을 거 아니야? 그런 아빠는 절대 땅을 팔지 않아. 근데 엄마가 떠나가고 나면은 분명히 생각할 거야. 아 이 땅은 의미가 없구나. 내가 가졌지 말아야 될 땅이구나. 의미를 딱 잃어버린다고.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거다. 새엄마가 아 이거 혼자 생각한 건 아니야.
그런가요? 누군가 하고 있어. 저도 보이고, 이거, 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.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생각하지는 못해. 누군가가 보고 있다라는 거야. 네. 그러면서 이 게임을, 이 틀을 만들어. 블럭을 쌓고 있어. 이게 딱딱딱딱 걸리게 만드는 거야. 뭐 집 팔아서, 뭐 그 사람 다 갖고 간다. 괜찮아.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. 어머니가 뭐 병치레를 오래 하다 돌아가신 분 아니야. 어딘지는 정확하게, 머리가 되었는지, 심장이 되었는지, 갑자기 턱 하고 멈췄다고. 나는 내일 뭘 해야 되는데, 분해 죽어. 그런데 갑자기 눈을 감으신 거라고. 맞아요. 근데 그 과정 속에서 3년 안팎에 너희 외가 쪽에 묘를 손을 댔어. 합장인 것 같아. 두 개의 봉우리가 한 개로 합쳐졌어. 거기서 탈이 나서 엄마가 나가신 거야. 근데 아빠도 지금 딱 그 꼴이야. 그걸 만든다고. 근데 요즘 진짜 아빠가 이상해요. 세희 엄마가 막 그렇게 해도 아빠는 안 그랬었는데 아빠가 막 앞장서서 먼저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. 절대 아니야. 지금 이때까지 탈 없었어. 네. 너 시집 잘 가고 좋은 신랑 만났어. 대학교 잘 졸업하고 엄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서럽게 자라지도 않고 아빠 그늘에서 잘 자랐어. 맞아. 아빠가 엄마 역할 다 해가면서. 맞아요. 너무 잘 자랐어. 너무 좋았잖아. 이장이라는 거는 어떤 큰 우환이 있거나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시, 날 정확하게 잡아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야. 절대 하면 안 돼. 너한테 타격은 없어. 하지만 이장 하면은 정말 너의 아빠 먹어. 이거는 뜯어 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수에 들러 누워버려. 그냥 진짜 이거는 야 엄마가 야 손을 붙잡는다. 이리 손 붙잡고 저리 손을 붙잡는다. 좀 살려달라고. 잘 봐라. 너 그 어머니가 파묘에서 화장해서 뿌렸어. 바다장 했어. 너 아빠 똑같은 자리에 받아줘. 안 돼요. 미친 지랄이야. 아주 그냥. 여기서 정신 차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. 아빠는 분명히 나를 잡았을 거야. 날짜가 보여. 어? 가을, 추수, 핵곡이 만발할 때 딱 그 시기 같아.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. 어머니가 이장 되면서 땅도 모든 게 금전도 사람도 그럼 너 못 살아. 네가 못 살아. 마음 단단히 먹어. 제가 나서면 저희 아빠가 제 말을 들어주실까요? 막을 수 있을까요, 선생님? 두 개 중에 생각 없이 한 개만 잡아요. 거기. 나. 제가 처음에 두 개 깃발 잡으세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두 개 깃발 중에 다시 한 개 깃발 잡으세요. 라고 했던 이유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고. 확률을 조금 더 벌리려고. 빨간 깃발을 예를 들어 잡았더라면 네가 할 수 있어. 네 숙제야. 절대 포기하지 마. 네. 절대 포기하지 마. 그리고 아버지랑 얘기할 때 밤에 얘기하지 말고 낮에 얘기해. 네. 무조건이야. 밤에는 안 돼. 아빠랑 밥을 먹다거든. 그렇게 했고. 내가 뽑을까? 내가 뽑을까? 아, 나도 겁나세요. 안 된다, 야. 네가 할 수 있대. 어른이네. 다 컸네. 엄마가 봤을 땐 다 컸나 보다. 네가 할 수 있나 봐. 정말 다행이네. 엄마가 봤을 때도 네가 다 컸고 조상님이 봤을 때도 우리 신령님이 봤을 때도 다 컸나 봐. 근데 네가 할 수 있나 봐. 근데 그럼 저희 아빠도 괜찮아. 그럼.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그 땅 땅값이 아무리 올라도 있지. 네. 다 팔아도 엄마 있는 데는 줘. 단풍이 예쁘다. 맞아요. 단풍이 예쁘니까 그 집은 그 집이다. 진짜. 엄마 집은 돌아.
네. 알겠지? 네. 잘 될 거야. 감사합니다. 걱정 있어. 잘할 거야. 알겠지? 네. 됐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